정말 그 데모테크의 그 시장이 정말 커질 것 같은데, 사실 그냥 보시는 분들은 혹은 이 책을 읽어도 아 그럼 대체 그 황금 어장이 데모테크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? 이거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. 어떻게 발견할 수 현재 있을까요?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주 근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커지기는 할 겁니다. 커지는데, 데모그래피가 이런 쪽에 좀더 추진력을 준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의 추진력을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커질 수 있다,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, 주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금 이런 쪽의 섹터를 조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섹터로 드는 것이 4차 산업혁명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요. 이제 바이오 섹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섹터가 있는 것이고,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뷰티 산업 이런 것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가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섹터들로 좀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러면은 뭘 할까? 저는 그래서 가만 생각을 하니까, 국가가 이제 이번에 BBIG라는 이제 인덱스도 그래서 해서 만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BBIG가 B가 바이오, 이거 또 B가 배터리이고, I가 이제 인터넷. 인터넷 안에 이제 인공지능하고 들어 있습니다. 로봇의 핵심은 인공지능이에요. 그러니까 로봇, 어느 정도 로봇도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. 그 인터넷 G가 게임 이거든요. 그이 안에 이제 대충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뭐 BBIG를 사셔도 저는 될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BBIG에 해당되는 글로벌이 있으면은 뭐 미국 같은 경우 뭐 이제 하이테크 탑10이라든지 이런 쪽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이렇게 사셔도 될것 같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BBIG 가지고 계시면 여기에 해당되는 게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뭐 그건 잘 아시겠지만은 클라우드는 저는 이제 비유를 하자면 리바이스 청바지나 비슷하다 그것인데요. 왜냐하면 우리가 1849년인가요? 그때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금광이 뻥 터졌는데, 그래서 이제 금광이 터졌을 때 돈을 번 사람들을 감아보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? 보통 이제 금강을 캐러가는 광부가 많이 볼 거라 생각하지만 그 광부가 이미 청바지를 판 업자들 많이 봤다고 얘기하죠. 금광을 캐러 간 사람 중에 번 사람도 있는데 이제 소수이고요. 그 여관, 숙박업자, 그 다음에 이제 잡화점, 그 다음에 곡괭이 파는 거, 그 다음에 이제 청바지 파는 사람은 제일 크게 성장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.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바이오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제일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항상 필요로 하는 게 뭐냐면은 클라우드입니다. 빅데이터 헬스케어 되더라도 클라우드에 자료를 저장해야 되죠. 자율주행차 되더라도 데이터들을 많이 써야, 빅데이터를 써야 되죠. 어딘가 보관도 또 해야 될것 같고요.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것은 리바이스 청바지처럼 모든 것에 해당되는 부분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디바이스 청바지처럼 해당되는 게 이제 배터리인 것이죠. 그래서 배터리나 클라우드는 사실은 그 기반을 형성하는 제일 큰 부분이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가지고 계셔도 꾸준히 되는 부분이고요. 그래서 아까 BBIG에서 이제 빠진 것이 우리나라는 클라우드 기업이 없어요. 하긴 하는데 아직은 세계적인 기업이 없고 대부분 아마존 AWS 뭐 이런 곳에 들어와서 다 석권하지 않습니까? 그다음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하고 알리바바에서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뭐 아직 적자 상태이고 이러니까요. 이런 것들이 이제 BBIG 하더라도 우리는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을 못 하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나라 BBIG를 하더라도 해외 이제 이런 기업들, 빅테크 기업들하고 같이 포함해서 하면은 여기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고, 이 시장을 하나 더 추진력을 주는 것이 우리가 고령 사회를 안 좋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시장에 좀더 추진력을 줄수 있을 것 같고, 저 생각에는 그래서 그럼 이 중에서 좀더 고령 사회하고 밀접한 부분은 어디냐? 그건 이제 바이오하고 바이오.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. 로보틱스는 군사나 이런 쪽에서도 일단 많이 쓰일 그쵸? 텐데요. 근데 그 뒤에도 이제 고령 사회에서도 쓰이긴 할 텐데 직접적으로 바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수요를 줄수 있는 것은 바이오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분일 것 같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전부터 한 5년, 10년 정도 전부터도 바이오 혹은 헬스케어 섹터는 뭐 계속 꾸준히 들고 가셔도 좋다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건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.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,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고성장을 향한 변곡점에 있다고 하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
과거에는 바이오 뭐 의약품 하면은 뭐 종근당이나 뭐 삼천리 제약 같은 이런 전통적인 제약회사를 떠올렸다면은 지금은 조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많이 달라졌잖아요. 이 두 개가 다른 건가요? 아니 또 변곡제라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. 이제 그 크게 의약품은 바이오 의약품하고 합성 의약품이 있습니다. 합성 의약품 아시다시피 화학 그 물질을 해가지고 이제 그 화학 기호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. 항생제 이런 게 다 합성 의약품이지 않습니까?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세포를 가지고 조작해가지고 혹은 세포를 배양해서 이제 넣고 하는 것인데요. 아직은 이제 합성의약품이 아직은 비율이 높습니다. 거의 7이 합성의약품이라면은 바이오는 아직 3 정도인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바이오 시장 중에서도 선진국 시장, 미국이 한 60% 대단하죠. 그 다음에 일본하고 유럽이 한 20% 이 정도 차지하니까 80%가 아직 그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. 중국이 막 고성장을 한다고 그러는데도 중국은 아직 10% 정도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전망을 본다면은 중국 시장이 이제 크게 성장을 할 거지 않습니까? 왜냐면은 중국은 이 고령 사회를 자기들도 극복해야 되겠다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낮은 코스트로 효과적으로 극복을. 그래서 이제 원격 진료도 막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바이오도 진행을 하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앞으로 이 시장에 이제 전망이 있다는 것이죠. 중국 시장이 앞으로 그 고령화되면서 뛰어들어오는 숫자 이런 거 본다면은 지금 현재는 선진국 중심으로 이제 크고 있지만은 이게 우리나라나 이제 중국 시장이 여기 이제 뛰어들어오면서 이 시장에 이제 바이오 시장이 커질 부분이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. 그다음 아직도 합성의약품이 대부분 비중을 차지하는데 성장률을 따지자면은 바이오 시장이 좀 더 성장률이 높거든요. 합성의약품 같은 경우는 한 8% 성장한다면은 바이오는 한 10% 성장률인데 이 성장률 차이가 좀 더 커지겠죠. 그럼 이게 쌓이면은 나중에 시장이 이제 비중들이 차츰차츰 5대5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시장이 변곡점에 온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런 부분이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 접어들기 시작합니다. 은퇴하고 이제 70대 뭐 이런 데 접어들기 시작하니까 그 수요가 이제 많이 생겨나겠죠.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는 특히 이제 항체 시장 이런 게 이제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항암제도 맞긴 하지만은 이제 소득이 좀 되는 분들은 이제 아시다시피 표적 항암제 뭐 면역 항암제 뭐 이런 거 맞지 않습니까? 이미 이게 이제 바이오 영역입니다. 이 시장으로 이제 자꾸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죠. 이건 아직은 건강보험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돈도 많이 벌겠죠.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시장이 고령화와 함께 여전히 커질 영역이 있다는 것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아시다시피 특허가 만료되면은 이제 그걸 우리가 복제할 수 있는 시장 이런 것들이 이제 특허 만료되는 것들이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 이제 2019년부터 2023년 사이에 좀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싼 가격에 나오게 되면은 이제 좀 시장이 확장이 되겠죠. 그쵸, 소위 말해 맛을 보여주는 것이죠. 그렇게 하면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이 지금은 합성 의약품이 7이고 이게 3이지만은 앞으로 이 비율이 전체 시장이 커지면서 이 비중까지 높아진다면은 시장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바이오 시장은 뭐 여전히 성장성이 있다고 보아지고요.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뭐 거대 우리 다국적 기업 제약회사라든지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해서 돈도 자금도 많이 확보했고 해서 저는 뭐 여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뭐 투자도 할 수 있겠죠. 뭐 이러면. 아 그러니까 그 아니 진짜 바이오 의약품 시장하고 뭐 약간 그 뭐 로봇 이쪽이나 뭐 클라우드 이쪽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 절실하게 드는데. Hey, I got a confession. Been losing all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, but that don't make it better. Along the street, if I'm feeling dessert, all of this convenience just doesn't work for me.